국내 피해 그리고 이후 결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99%의 시민들이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고 일어섰습니다. 평화 대행진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서울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조가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의 원조, 평화행진의 원조, 1%에게 빼앗긴 99%의 분노야 행진, 함성의 원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미협정은 주권포기협정입니다. 주권포기에 앞장서는 사람은 매국노들입니다. 이 매국노들의 매국행위를 국민들이 껄껄 뭉쳐서 실패하게, 매국노들의 매국행위를 실패하게 합시다.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실까지라도 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들을 모아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전농 그리고 농민단체 모든 분들이 이러한 각오로 역할들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28일 기어이 민중의 힘으로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을 불태우고 28일 대회까지도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미협대인은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상입니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는 우리의 미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FTA 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활동. 1% 부자만을 위한 FTA 99% 서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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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서 퍼주기 한미FTA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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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이식하는 한미FTA 국회 비준 국민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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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다 죽이는 한미FTA 기필코 막아내자!